아, 저거 나 갖고 싶었어. 아, 이거 요즘 유행이더라. 어, 저거 갖고 싶어. 이거 뭐야? 이거 타는 거야? 이 네. 저러고 가더라고. 아, 이게 저걸 집에서 타요? 기계로 가는 거예요? 집이 넓으면 탈 수 있어요. 도끼네 집이라서 할 수 있는. 우와, 대박이다. 오늘 세차 나오는 날인데. 야, 저 이런 그림 처음 봤어. 할리우드 영화네. 스타팅 시작했고요. 네. 제가 지금 엄청 재촉해놨으니까 네. 나오는 대로 바로 출발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혼혈이니까 이제 삼촌이 미군이었어요. 그래서 미군 부대를 가면 CD 판매샵에 제일 높이 있는 CD를 한 두세 개 사면 그게 다 힙합이고 R&B였어요. 그래서 그걸 듣게 됐었죠. 그 집이 파산을 해서 음악을 해야겠다고 싶어서 랩을 할지도 모르는데 무작정 이렇게 노래방 반주에 테이프로 녹음해서 이렇게 보냈어요, 서울로. 막 기획사들한테.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퓨처플로우라는 회사에 그게 발탁이 됐어요. 근데 뭐 노래방 반주로 보내지 않았죠. 뭐 데뷔도 못했고. 아무튼 저는 좀 일반적으로 살아오지도 않았고 일반적으로 크지도 않았잖아요. 학력도 없고 혼혈에 뭐 키도 작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이렇게 자유롭게 살면서 충분히 잘 살고 가족들도 부양을 할 수 있고 아무튼 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를 좀 그 항상 보여주고 싶었어요.